헐! 헐, 씨발! 이거 저기 얘기한 거지? 안녕하세요, 원소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디스 배틀 들어갈 타이밍이죠. 쇼미 하면서 이제 제일 재밌는, 유쾌하면서도 재밌는 시간이 되는데, 서로의 이제 약점이나 단점을 막 이렇게 캐가지고 까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출연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도 뭐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뭐 그런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회차인데, 자, 이번에 디스 배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뭐 1대1 배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팀 배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 면에서 다양화를 꾀하는 이런 시즌이라, 이번에 디스전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디스 배틀입니다. 팀 배틀이네. 하긴 팀이 짜여졌으니까, 내 팀으로. 1대1로 맞붙는 1라운드와 2라운드. 팀대 팀으로 맞붙는 3라운드. 자, 개인과 팀을 다 해요, 지금. 팀에서는 상대 팀원뿐만 아니라 상대 팀 프로듀서를 디스할 수 있다는 진짜? 그러면 프로듀서를 디스하면 프로듀서도 이렇게 맞받아 칠 수 있나? 그럴 순 없다. 그냥 당하기만 하면서 있는 거네. 야, 이 팀 배틀 이거는 그냥 정해준 거야? 제작진이? 아, 이건 뭐 최고 팀을 가릴 필요는 없지. 고윤하, 고등래 고선배님, 신세인, 양덕현님, 러브쇼. 하여튼 지목을 하는 새끼는 뭐 자기가 얘는 이길 수도 있다 하면서 지목을 하는 거겠지? 근데 윤하는 영지한테 걸었단 말이야. 무슨 신 뭐지 그게? 나와줄게요. 요거 재밌겠다. 요거 재밌겠네. 먼저 이렇게 나대서 했잖아. 개도 있어? 개도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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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였다. 라이밍 죽였어요. 바우와. 지와와. 와. 어쨌든 영지가 제가 볼 때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은 듯한 디스 배틀을 뭐 이렇게는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잡은 뭐 그런 무대 같아요, 지금. 상대방한테 굴욕감을 안겨줘야 돼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영지가 아까 바우와. 암만 지져봐라, 넌 그래도 치와와오. 이런 식으로 한 거. 쉽게 말해서 이제 본토식 디스야. 원래 오리지널 힙합의 디스야.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은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장 자체를 도치시켜야 되는 경우도 많고 명사를 뒤쪽에 놓고 이제 이어지는 라이밍의 단어들로 상대방을 까는 거. 미국식, 그러니까 영어식 디스가 안 나오는 게 본토 힙합이 가지고 있는 디스에서 상대방을 깔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곳이 라이밍이거든. 라이밍에서 꽂히는 단어들의 연결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골 때리게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소품도 쓰고 막 살짝씩이지만 터치도 있고 뭐 요런 이제 뭐 간이식 배틀인데, 말하자면 그냥 놀이터식 배틀인데, 뭔가 상대방을 디스하는 내용 수위라던가 그 디스하는 포인트들은 훨씬 나아졌지. 이거 무장이관의 뭐 1라운드 성공 꽤 괜찮았어요. 예. 여기다 노윤아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 누나가 레원이 형을 못 가진 것처럼. 얘 왜 여기 있어? 듣는 재미가 있는 랩이죠. 뭔가 아 얘네는 이랬고 아 이래서 아 됐어 뭐 이런 재미가 있는 랩인데, 노윤아가 한 랩에서는 제일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레원이었던 것 같고, 랩만 놓고 본다면은 솔직히 윤아보다는 영재한테 저는 표를 주고 싶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딱히 깔 데가 없는 녀석들이어가지고 솔직히 랩만 놓고 봤을 땐 영지 힘들지. 좀 되게 고민 많이 하면서 짰을 것 같은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랬어? 어쨌든 뭐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죠. 현장 분위기에서 뭐 하여간에 노윤아가 더 웃겼다는 건데, 이 디스는 어쨌든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이 타겟이기도 하지만
판단하는 건 관객이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려야 되고 내용이, 그리고 그 들리는 내용 와중에 기가 막히는 라이밍과 재밌는 플로우들이 섞여 있어야 되고, 음악적인 어떤 이런 게 거의 배제되는, 이거는 문학적으로 그리고 말장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죠. 지금 이 반응이, 이런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영상으로 녹화를 했고 밑에 가사가 다 나와요. 가사를 보면서 어쨌든 들을 수가 있죠. 이런 플로우하고 이런 저기로 했으면 현장에서는 내용이 잘 안 들렸을 가능성이 존나 높아요. 신세인은 이제 랩 스킬 자체가 워낙 화려해서 꽉꽉 채워서, 이제 마디수를 꽉꽉 채워가지고 한마디 안에 비는 곳이 없게 되게 화려하게 랩을 하는데, 뭐 듣는 사람들이 잘 들려야 되고 들으면서 오호호 이래야 되는데, 개씨 현장에서 분명히 안 들렸을 거야 이거. 보면서도 글자 쫓아가기 바쁜 정도인데, 뭔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 디스는 바로 캐치해서 들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응이 더 크게 나온 게, 별 내용이 아닌데도 어쩌다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현장에서는 얘가 랩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바로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영국 덕후여서 그런가 보다. 자, 영국 덕후 영덕이라고 한 건 되게 잘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인데 이걸 랩에 넣지 왜 씨 뒤에서 이런 걸 랩으로 했어야지. 어? 알아듣기 되게 좋고 상대방을 물매길 수 있는 좋은 내용인데요. 이걸 랩으로 했어야지. 어? 아니 이게 또 조상님한테 또 가족한테 약한 모습, 아 디스하러 나와가지고 아 요거 디스한 건 내가 사과할게 이러는 뭐야. 와 이거 너무 조선인데. 뭐 영국식 악센트가 뭐 매력은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이제 나라들도 이제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영어를 쓰는 나라들 중에 영국식 액센트가 섞여 들어간, 그리고 자기네 토착어하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아프리카 영어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영국식 영어다. 그래서 얘는 영국놈이다. 그래서 영어다. 헐! 헐! 오, 이거 저기 얘기한 거지. 노엘. 와, 이거는 노엘이가 보고 킹받을 수도 있겠는데? 욕을 받았다고 블라세한테? 아니, 그래도 자숙하고 있는 이름 한번 나오게 해줬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욕을 받았어? 아, 그래? 벨리 다 생기네. 아니, 요런 게 이제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잘, 괜찮아. 오, 지금 딱 현장 분위기도 블라세가 랩하는 게 일단 플로우가 단순하고 되게 잘 들려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 들릴 수 있는 뭐 그런 단순한 플로우로 갖고 얘를 조곤조곤 씹으니까 관객들 반응도 더 크죠. 그리고 뭔가 내용 전달 면에서 신경을 써서 이제 쉽게 플로우를 만든 블라세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이 짬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리게 랩을 한 거야. 아, 너는 씨 막 이래서 X밥이야라고. 선수끼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신세인이 랩은 얘가 랩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여간에 얘는 디스전에서 자기가 상대방 공격할 때 타겟이 누가 되는지를 파악을 안 했어. 내가 너보다 랩 잘해 얘가 아니야. 디스전은 내용하고 그 내용에 맞는 적절한 라이밍. 어쨌든 요거는 하여간에 뭐 잘 들렸던 블라세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야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연출이야 이거 지금? 연출이야? 갱갱갱 거린다. 잠비노 같은 경우는 하여간에 얘는 그야말로 자기가 하는 이쁜 힙합으로, 예, 빈정상하게 하는 약간 빈정되는 뭐 그런 저기로 이제 컨셉으로 랩을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랄까 색깔이 있고 괜찮았어요. 시작은 그걸로 했는데 어쨌든 그걸로 뭐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솔자보이라는 예, 미국 래퍼가 있었어요. 솔자보이 프랭댄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솔자보이에 그 노래 이제 후렴구를 갖다가 쓰면서 뒤쪽에선 또 비트가 그걸로 바뀌네요. 솔자보이 프랭댄에 나왔던 어쨌든 비트를 샘플링한 뭐 그런 듯한 비트인데 솔자보이로 빙의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분위기로 끝까지 갔다. 솔직히 랩적으로는 대단히 아 이건 내용적으로 맛 같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딱히 안 들렸고 뭐 포인트가 있다면은 하여간에 얘가 그 플리키뱅 따다다닥 따라한 뭐 그런 파트에서 뭐 웃음을 좀 주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전 별로 재미 없는데요. 뭐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게 대단히 빈정상할 만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뭐 쉽지 깔 게 없잖아. 얘네들이 뭐 미운 구석이 있어 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만한 한 적이 일을 한 적이 있어 뭐 음악 열심히 하고 그러는 애들인데 깔 게 없어서 뭐 랩톤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해요.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네들을 까야 되는데 뭘로 까지 이거를 어?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별로 이렇게 깔 게 없어.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이렇게 예, 호응을 유도한 거 정도가 이제 얘네가 짠 작전 되겠습니다. 호. 그 슬레이 잡기 그거 동요 갖다가 차용한 거 되게 좋았어요. 예, 네, 그거 아이디어 되게 좋았고 어쨌든 그 동요를 쓴 그쪽 비트를 뭐 유지해서 좀 더 코믹하게 갔으면은 그래도 좀 더 재밌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직히 뭐 그 코러스 빼고는 뭐 내용적으로는 또 우리가 마하 맞아 이러면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는 또 없었죠. 실리놈이 내용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이제 플로우로 들었을 때 그냥 딱딱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플로우로 랩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더블 라이밍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라임 두 개씩을 딱딱 하면서 두 마디별로 이제 라이밍이 되는 지금 칠리노미 랩은 뭐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별로 재미없었고 재미있는 포인트를 한두 군데 잡을 줄 알았는데 뭐이씨 작전을 좀 잘못 짰지. 블라세 뭐 블라세가 이제 그 약간 느슨해진 칠리노미 랩을 잡아주면서 좀 타이트한 느낌을 주나 하긴 했는데 한 명씩 깔게 해놓고 뭐 깐 내용이 없어. 아 까먹은 거야? 아 존나 착하다 씨발. 죄송합니다 나왔어. 아 우리 팀한테 죄송하다 이거지 지금. 와 이제 기준. 이렇게 선한 애들 데리고 무슨 디스를 해. 아 플리키뱅 넌 여기서 이제 다음 디스 때 네가 디스 당할 포인트를 만든 거야 지금. 얘가 그거 하고 나서 아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 그게 왜 이렇게 귀엽냐. 예의 바른 조선입밥 씨발 존나 갱갱갱 거리는 새끼가. 아 어처구니 없어 이씨. 진짜 이렇게 뭔가 카메라 영상으로 담아서 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네, 그런 배틀이었어요. 좀 까내리고 그럴 게 있어야 그 모욕감을 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굴욕적으로 아주 굴욕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이제 못 찾은 거고 어쨌든 요거는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플리키뱅이 가사를 까본 것도 그렇고 그냥 영진애가 이길 수밖에 없는 배틀이에요 지금. 예. 근데 뭐 내용적으로는 두 팀 어디에도 저는 뭐 손을 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딱히. 예. 박재범 수령팀이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역전했다고? 플리키뱅이 가사를 절면서 그게 제일 크지.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못하고 중간을 비웠으니까 그걸로만 따져도 하여간에 영진애가 이긴 건데 내용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팀 그릴즈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재미없었고
프리스타일로 그걸 내용을 기억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심지어 가사를 까먹어서 머릿속에 하얘졌을 텐데. 근데 나 같으면 플리키뱅 안 떨어뜨릴 것 같아. 내가 프로듀스면 이 새끼 안 떨어뜨려. 얘는 일단 자체적으로 지금 뭐랄까 상품성이 있잖아. 지금 얘가 갱갱갱 하면 씨발 다 뒤집어진다고 지금. 여기 무대만 보고 했을 때는 솔직히 플리키뱅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칠리오미가 한 랩도 진짜 별로였거든. 얘가 실수 안 했으면 칠리오미가 떨어지는 게 100%야. 음원하고 공연하고 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뭐 공정성 뭐 이런 걸로 치면은 진작에 제대로 못한 미션들 수두룩하고 하여간에 공정성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고, 일단 그걸 버리고 하여간에 상업적으로 간다. 그렇다면은 플리키백을 안 빼고 칠리노미를 빼도 돼. 근데 뭐 공정한 척 하겠다. 그러면 플리키백 빼야지. 그런 거지. 플리키백입니다. 플리키백입니다. 어쨌든 플리키뱅 그때까지 되게 잘했어. 극화시킨 자기 캐릭터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뭔가 극대화시킨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쇼미에서 역대 쇼미에서 아마 탑급일 거야 네가. 여튼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이번 시즌에서. 일단 네. 앞으로 음악하는 음악 생활에도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멋진 딜러가 되길 바랍니다. 드릴이란 뭐가 장르에 이렇게 국한될 필요는 없어. 드릴이란 게 다른 힙합하고 크게 비교되거나 대비되는 뭐 그런 특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다양한 장르에서 자기 목소리나 어쨌든 그 표현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음악적으로도 멋있는 래퍼가 되길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난 지금 얘가 들고 나 소품부터 짜치는 것 같아. 에이씨 그지 새끼야 뭐야 이거. 가오 떨어지게 이 새끼 진짜. 내가 미워? 주가 실력을 키워. 와 이렇게 깐다고? 속 좀 쓰리겠는데 저스티스가? 잘 주면 쪽팔리게.